여기서 좀 급하게 언택트 라운드 시작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한번 연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엿대요? 안녕하세요. 엿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하예린이고요. 제가 신청한 사연의 주인공이 저희 이모인데요. 그렇구나. 아, 조카 이모 사연이시구나. 이모가 가수분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모랑 저희 네. 그리고 이모 큰아들 제 사촌 오빠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모 큰아들 사촌 오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누굴 좋아하는지 네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곡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누구랑 인사하고 싶으세요? 양지윤 씨요. 양지윤. 이모님 안녕하세요. 지윤이에요. 내 딸 하자부터 이제 딸 잡고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조카가 이모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당첨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직접 양지윤 씨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돼서 너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래죠. 그럼요, 그럼요. 이모님 어떤 곡 듣고 싶으신가요? 아, 제가 뭐 모든 노래 다 좋아하는데요. 그중에도 제가 이렇게 막 우울하고 이럴 때 제가 노래방 가서 18번으로 듣는 게 장은숙 씨의 함께 춤을 춰요. 춤을 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네. 출발해 볼까요? 예, 출격합니다. 예. 때부터 약간의 좀 쏠림 현상이 아 지금 뭐 거의 뭐 아니면 도네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우리 다음 사연 팀을 한번 조심스럽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예. 아, 귀여워. 귀여워, 애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자 박지현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아빠는 진짜 미스트롯2부터 그 딸들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자다가도 뭐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으셔서 본방 사수로. 아, 진짜 찐이다. 매일매일 보셔서 저희 아빠한테 그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효도를 좀 대신 부탁드리고자 사연을 썼어요. 잘하셨어요. 네. 가장 최애가 네. 누구예요? 어, 황은희 씨요. 황은희 씨를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팀 팬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 근데 지금 저희는 다 준비가 끝났는데 아버님이시면 안 계신데 어디? 저희 아빠 지금 거실에 있거든요. 아, 거실에 있구나. 잠시만요. 제가 아빠를 좀 부를게요. 네. 아빠. 자, 우리 씨가 받으세요. 우리 씨. 거기서 전화 받아야 돼요. 네. 아, 아빠.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아빠, 이거 봐봐, 이거.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게 내 딸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잠깐만요. 반가워요. 맞아요. 저 맞아요. 예쁘냐, 진짜? 오, 날카로워. 아버님의 최애 황우림입니다. 아니, 따님께서 아버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우림씨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우림씨는 아이돌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트롯맨을 그렇게 잘하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얼굴도 너무 예쁘잖아요. 앞으로 대성한 나왔어요. 혹시 오늘 듣고 싶으신 곡이 있을까요? 저는 저 진짜 진짜 조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신청할게요.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우리 지금 아이고. 진짜 진짜 좋아해. 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나 너를 알고 그리움 알았네 낙엽지는 소리 좋아하던 너 100점인 것 같은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